안녕하세요. 뒤에 통닭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 그 위미리에 제주도 남원 위미리 쪽에 동백수목원이라고 나왔습니다. 동백수목원. 네, 동백꽃. 야, 오늘 동백꽃이 많이 폈네. 역시 겨울이라서 동백꽃이 많이 폈네. 이렇게 하얀색.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네, 육지 분들도 많이 오시고 여기 구경하러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여기 예쁜 돌나라방도 있고 밀감나무도 여기 밀감나무도 있네요. 네. 네. 밀감나무랑 같이 어울릴 수 있어서 좋네. 동백꽃만 있는 것보다는 밀감나무도 있어서. 네, 이런 길도 좋던데. 길도 이렇게 작은 야자수 같은 거 있으니까 길도 더 예쁜 것 같고. 확실히 좋네요. 네. 일반 그 맨날 동백나무만 있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뭔가 잘 꾸며져 있네. 잘 꾸며놨네, 여기. 나 여기 처음 와보는데 괜찮게 잘 꾸며놨네요. 예쁘다 여기. 자, 여기 다리 괜찮네. 예쁘다 다리. 예쁘네 여기. 조금씩 드세요. 너무 많잖아. 반찬 좀 맛있네. 감자. 오늘 감자 반찬 해왔어요. 오늘 어디 안 갔어요? 주간보역에서만 했어요? 주간보역에서만 공부시켜요. 뭐 만들기 보니까 뭐 만들기 있던데? 뭐 만들기 했어요? 만들기 안 했죠? 오늘 공부만 해요. 맛있어요. 감자. 맛 좋다.
맵지도 않고 감자가 달다. 감자도 이렇게 먹어야 구워 먹는 것보단 이런 것도 좋은 거라.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빨래도 다 마르고 아침에 빨래 넣은 거 다 마르고 라면 또 들어왔네. 우리 집 라면 풍년이 풍년이라. 라면이 엄청 많다. 라면도. 조금씩 라면. 뭐 먹었을 때. 내일 아침에 라면 먹었거나.